네, 안녕하세요. 버프페트 조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칼리 리눅스를 같이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 설치하고 난 뒤에 이런 화면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강의를 보시고 저한테 많이 질문 올린 것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칼리 리눅스의 기본적인 그런 명령어들, 아니면 이제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어떤 도구들에 대한 그런 명령어들을 많이 묻게 되는 것인데, 사실 칼리 리눅스를 왜 쓰는가의 그런 목적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영상을 공유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설치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딱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리눅스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칼리 리눅스라는 것은 데비안 기반의 그런 리눅스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그런 모이킹 때, 그 다음에 어떤 포렌식 악성 코드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뭐몇 개의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버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데비안 기반의 그런 리눅스 기초 명령어를 알고 있다면은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칼리 리눅스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어떻게 이제 모이킹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모이킹 방법론이라는 동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모이킹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모이킹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페네테이션 테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네테이션 테스팅. 그래서 모이킹 방법론이라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는 가이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기관에서 많이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뭐 개인들이 되는 그런 협회나 그런 데서도 이렇게 가이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가이드들을 가지고 이제 한국 인터넷진흥원이나 그런 데서 또 우리 국내에 맞춰서 가이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페네스테이션 테스트 가이드들을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칼리 리눅스에서 설치했던 이러한 용어들이 조금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이 자주 사용하는 이 도구들, 그 다음에 여기에 목록화되어 있는 그런 도구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모이킹의 방법론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칼리 리눅스를 개발했던, 그 다음에 우리한테 배포하고 있던 그런 멤버들도 아마 이것들을 염두를 두고 아마 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칼리 리눅스는 모이해킹이 하나의 큰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킹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칼리 리눅스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요 영상을 또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게더링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보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그 대상을 받은 것은 이 안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도메인 주소 정보들, 그 다음에 그 IP 정보들, 거기에서 매칭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그 대상을 그냥 해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을 때이 칼리 리눅스에 나와 있는 이런 도구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트라고 하는 거는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우리가 구글 해킹이나 아니면은 해킹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쇼단 서비스들, 뭐 이런 거 센시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런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진단할 그 고객 서비스의 모든 정보들, 정말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다. 근데 그 도구들을 이제 어떤 걸 사용할지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어떤 책을 보고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를 위해서 참고를 하시는데, 그런 데는 이제 부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칼리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도구들이 다 이렇게 총집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칼리 리눅스에 없는 여러 가지 해킹 도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표적인 도구들은 분명히 이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수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해야죠. 그 취약점 분석 단계가 바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초기 분석들을 해요. 그래서 그 초기 분석에는 어떤 웹 버전, 그 버전, 취약한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냐, 아니면 이제 취약한 포트들을 사용하고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웹 해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면은 이제 웹 해킹과 관련된 또 도구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웹 해킹과 관련된 것들, 도구들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래도 하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고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킹을 할때웹 해킹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제 보통 웹 서비스하고 그다음 모바일 여러분들 그 대부분 사용하잖아요. 생활을 하면서요. 그래서 해킹을 할때 이런 모이킹 실무에서도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웹하고 모바일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게 이제 IoT 해킹 같은 거나 자동차 해킹 같은 경우나 뭐 게임 해킹, 컨텐츠 해킹,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수행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웹 해킹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해킹을 통해서 저희가 내부에 이제 침투를 했어요. 웹 서버를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은 웹과 지금 현재 중간에 이제 와스라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침투할 때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 수집,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크랙을 해야겠죠. 그래서 패스워드 정보들을 크랙을 해야만이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거고요. 그 중요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공격들을, 내부에 있는 추가적인 공격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시면은 이렇게 모이킹에 관련된 순서대로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들 거죠.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해킹이라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무선 해킹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잘돼 있어요. 무선 AP가 워낙 잘돼 있어 가지고 그 무선 AP를 이제 저희가 점검할 이유가 많이 없어졌고요. 그 대신 이제 모바일 이렇게 무선 AP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바일 앱들, 모바일 해킹들을 이제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IoT 해킹들을 또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선 해킹과 관련된 그런 도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버스 엔진이라고 역공학 분석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공학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기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역공학 분석들이 윈도우즈 기반으로 된 것들 역공학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많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역공학 분석이 좀 학습하기에 좀 좋죠. 그래서 이제 역공학 분석과 관련된 그런 디버깅이나 그런 도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플로이테이션 툴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우리가 공격 코드, 뭐 공격 도구, 뭐 이렇게 이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그게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런 용어들로 공격 코드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 공격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바로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죠. 제 영상에서도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것들은 뭐 자주 나타나죠.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는 칼리 리눅스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그런 공격 도구, 하나의 공격 프레임워크, 종합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 도구는 별도의 회사가 또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 버전하고 무료 버전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정말로 큰 공격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공부하시는데도 상당히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그러한 공격 모듈들, 그런 공격 코드들이죠.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스템 해킹이든 네트워크 해킹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해킹들, 공격 코드들을 이해하시려면 이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내부 해킹과 관련된 그런 스니핑, 스푸핑, 예, 그런 공격들도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스템을 침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내부 시스템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웹팩, 웹과 관련된 웹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 서버라는 것은 로그 서버 같은 경우나 아니면 통합 로그 서버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여러 가지 서버들을 또 연결해서 침투할 수 있는 거,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예, 이러한 공격 도구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포렌직이라고 또 부른 부분이 있는데, 이 포렌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술의 모음, 이런 것들을 이제 포렌직이라고 하고, 포렌직이라는 분야는 또 별도로 있죠. 그런데 이제 포렌직이라는 도구들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 당연히 이제 포렌직을 하기 위한 목적들도 있겠지만은, 이 모의해킹 할 때도 이 포렌직이라는 기술들은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포렌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이나 레지스트리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메모리 정보나 네트워크 정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기 위한 목적의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도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의해킹, 어떤 범죄자 입장에서도 이제 고객 서비스에 침투를 하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파일 정보들을 획득하려면은 당연히 이런 포렌직이라는 도구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칼리 리눅스에 있는 이런 도구들의 배치들을 보면은 이거는 모의해킹 방법론에 따른 어떤 순서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방법론이라는 것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 모의해킹을 어떻게 진행하신가도 공부를 하시면서 칼리 리눅스를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요것을 알지 못하고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면 말 그대로 그냥 해킹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뿐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이제 실무에 가셔서 이 실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보안 쪽 분야에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강화시키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칼리 리눅스하고 모의해킹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연관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